국민소득보다 국민행복지수를 우선시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전통의상을 고수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흡연이 금지된 나라, 거리에 신호등이 없는 부탄에 YTN 사이언스 취재팀이 다녀왔습니다. 심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토의 대부분이 히말라야 고산 중봉으로 둘러싸인 인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인구 70만의 소왕국 부탄. 면적은 남한 반 정도, 1인당 국민소득 6,500달러에 넉넉하지 않은 나라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70%인 50만 명이 살고 있는 수도 팀부에는 교통신호등이 전혀 없습니다. 차들은 중간중간 회전 교차로를 이용해 서로 양보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딱 한 군데에 있는 교통신호대의 수신호에 따라 물 흐르듯이 차가 움직입니다. 아니 같이 루기야나로 아니 좀비 랍기위안이 나 때문에 답 뒤에서 주니라. 대가 진사지로 치기 합준비 안 좀 트래픽 라이트 디스나 아니 비워진 같이 이게 해마 도나마 던디기 남섬이 강렬 주님에서 주니. 여성들은 우리의 저고리와 비슷한 옷을, 남성들은 긴 치마를 입는 등 전통 의상을 즐겨 입습니다. 모든 건물은 7층 이하로 철저히 고도를 제한하고 반드시 전통 문양으로 장식해야 합니다. 부탄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흡연을 금지하고 있고 인위적인 개발보다는 전통 문화 보존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부탄은 GNH, 즉 국민 행복 지수를 처음으로 도입한 나라입니다. If you have enough to eat, if you have enough clothes to wear and you have a decent house to live in, those are the real basic things that you have. The problem starts when people want much more and greed sets in and all that. If we can eliminate those and just go to the basics, I think we could have GNH. 부탄은 대학 교육까지 교육비와 의료비가 전부 무료입니다. 소득 수준은 전 세계 110위지만 거리에서는 거지나 노숙자가 전혀 없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줄지어 있는 전통 공예품 점포에서도 다른 나라 관광 명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호객 행위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Yeah, it was an instant feeling. It was an instant feeling of peace and calm, and that I've never seen any experienced any other place. 개들의 천국이라 불리울 정도로 시내 곳곳에서 무리지어 돌아다니는 개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의 대부분이 불교 신자, 현재에 만족하며 욕심을 내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You don't need a lot of money. You don't need to be driving a big car. You know, all you need is home, family, enough food to eat, and being friendly with each other. And that's what happiness is, I think. They are happy with what they have, what they are doing, and since there is no one to tell them anything, so they have their own right. So they are happy with that. 1년간 외국 관광객 수를 2만여 명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나라 부탄. 국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힘쓰는 정부와 있는 것에 만족하려는 국민들. 히말라야 소왕국 부탄의 모습입니다. YTN 사이언스 심재훈입니다.